왜 그랬어요? 이 일곱 개를 모으려고 열심히 모험한 나한테 말해봐요! 넌 우리에게 불안감을 줬어. 그게 무슨... 우리 역시 소원을 빌 수 있는 프리즘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들의 집도 녹고 있다고! 어... 내 소원은 바로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네가 프리즘을 다 모은 뒤 소원을 빌고 떠난다면 고향에 남은 우리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 고향 전체가 녹고 있는데 내가 너무 우리 가족만 생각한 건가? 아! 그렇다면! 그러면 이건 어때? 우리 모두를 위한 소원을 비는 거야! 너희, 내 동료가 될래? 마지막 여덟 번째 프리즘은 함께 힘을 합쳐 찾는 거야. 이건 어때? 좋아, 그러면. 근데 말이야, 혹시 배고프지 않니? 뭐든 이 배가 든든해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긴 한데, 마땅히 먹을게. 그래서 준비했지. 으쨔! 짜잔! 고향에서 챙겨온 생선! 오! 근데 이걸 어떻게 먹지? 아! 분명 어딘가에 이걸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먼저 해동을 하고, 오! 이렇게 금방? 그 다음은 이거 맞춤 요리? 생선 요리 선택! 이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음식을 알아서 이렇게 맛있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걸까? 그래, 좋았어! 우리의 마지막 모험지! 바로 너로 정했다! 그럼 잘 부탁해! 아, 근데 이거 작전 이름이 뭐야? 프로젝트 프리즘! 갔다 올게! 어? 잘 들려? 응!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저기 뒤에! 그렇게 많은 구멍이? 저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방방 뜨는 걸 보니 요리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누구니? 고마워요. 저희는 이곳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러 온 프리즘 원정대입니다. 이곳은 꽤나 위험한 곳이군요. 엥? 언제 그런 이름을...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나는 뜨거운 열풍을 만들어 위에서 아래로 강력하게 내뿜는 일을 하지. 골고루 분포된 이 72개의 에어홀을 통해서 말이야. 음식은 바로 이 직화 열풍에 의해서 표면이 바삭하고 맛있게 익혀지는 거라고. 아, 그래서 열차 뒤에 열이 잔뜩 실려있던 거구나. 그래, 강력한 화력의 열풍을 유로를 통해 에어홀로 옮기고 있던 중이었지. 오, 저 화력 좀 봐. 요리가 금방 되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이야,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계셨군요. 혼자서 대단한데요? 에이, 혼자라니 설마. 도와주는 친구들이 다 있다고. 혼자보단 둘! 둘보다는 셋이죠.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저곳으로 가면 볼 수 있을 거야. 저 다리는 흔들흔들, 내 다리는 후들후들. 건널 수 있으려나?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밑에! 조심! 자,
동료가 있으니 정말 든든한걸? 고마워. 고맙긴. 저기 말이야. 저번 일은 미안. 미안해. 잘할게. 바쁘다 바빠. 어? 어? 우와 멋지다.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열을 순환시켜야 하거든. 으라차! 차! 오! 이렇게 대형 팬을 이용해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음식의 열을 골고루 가하는 거구나. 어, 그런데 팬에서 불빛이 혹시 너무 빨리 돌리신 거 아닌가요? 이 대형 팬은 열을 고르게 순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열을 주입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아,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동료들이 있나요? 저곳으로 가면 만나볼 수 있을 거야. 혹시 저걸 타고 저기로 넘어가라는 건가요? 할 수 있어! 얼른 가보자고! 에이,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가 끝인 건가? 혹시 내가 마지막 프리즘을 찾지 못한다면 뒷일을 부탁. 북극 여우답지 않게 무슨 소리야? 저기 오른쪽에 큰 돌뿌리가 있어. 손을 뻗어서 잡아. 왼발 위에 나무줄기도 있어. 그렇지. 역시 혼자보단 둘, 둘보다는 셋. 무언니, 여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또 어떤 부품이 열을 내뿜는지 알아보러 왔어요. 나는 바로 이 전자파를 이용하실 그릴 히터가 열풍을 통해 적의 겉을 노린다면 나는 바로 적의 속을 노린다. 됐어! 겉은 바삭하게, 속은 고르게 익을 수 있도록! 맛있는 냄새. 그릴 히터와 이 레인지의 협동 작전. 이게 바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튀김 요리가 가능한 에어프라이 기능의 비결이지. 아, 바로 이러한 방법들로 직화 오븐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어, 근데 저기... 에? 누구지? 보아하니 열을 내뿜을 것 같진 않고 말이야. 꼬마야, 혹시 길을 잃었다면... 뭐? 꼬마? 어?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나도 이곳에서 하는 일이 있어.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기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아, 맞춤 요리? 그래, 바로 내가 218가지 맞춤 요리 리스트 중 한국인이 좋아하는 23가지 요리를 엄선하여 레시피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요리책이 없어도 편리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우리도 아까 그래서 편하게 생선 요리를 먹을 수 있었어.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최근에 조리한 맞춤 요리 리스트나 자주 사용하는 조리법 역시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럼 등에 맨 그 큰 무전기는 또 뭐야? 간편식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을 통해 직화 오븐으로 전송하면 오븐 안에서 바로 내가 처리를 맡는 거지. 간편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로 세팅을 하는 거야. 사용자가 시작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조리되게끔 말이야. 또 반대로 이 무전기를 통해 밖으로 정보를 전송하기도 하지. 남은 조리 시간이나 조리 준비가 다 됐다는 소식 같은 것들 말이야. 우와, 정말 하는 일이 많네. 너로 인해 이 직화 오븐이 똑똑해질 수 있었던 거였구나.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해. 그럼 이제 직화 오븐의 작동 원리를 정리해볼까? 좋았어! 비트 주세요! 오케이! DJ 와이드 턴테이블 드랍 더 비트! 예! 먼저 그릴 히터는 뜨거운 열풍을 만들어 내뿜지.
72개의 에어홀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강력하게 뿜뿜. 이 직화 열풍에 의해 음식은 맛있게, 조리 시간은 짧게. 그 다음 대형 팬은 내부에 열을 다시 빠르게 순환시키지. 윙윙. 레인지는 전자파를 이용해 음식의 속을 고르게 익히지. 뿅뿅. 또한 그릴 히터와 힘을 모아 에어프라이 기능까지 아사. 메모리 칩은 조리하는 방법을 기억하기도 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지. 요리책이 없이도 편리하게 무슨 음식이든 간편하게 척척. 오븐이 똑똑해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오븐 안에 오븐에서 맛있는 요리가 오예. 이게 바로 직화 오븐의 작동 원리. 어어 예. 자. 프리즘 원정대 작전 성공. 파티에 맛있는 음식이 빠져선 안 되지. 어서 오세요. 그럼 슬슬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작해볼까? 제 소원은요? 다시 돌아왔구나!